잊지 못해서 모노튜브랑은 2년 만인가요? 2년 만에 이렇게 또 만나게 됐네요. 그때 뭐 했지? 저기 꽃시장 가가지고 꽃 사고 유주나무 사고 유주나무요? 열심히 이제 키웠는데 이게 한창 바빠지다 보니까 제가 그 물 주는 타이밍을 한번 놓쳤더니 아파하는 것 같아서 부산으로 보냈어요. 엄마가 다시 그 친구를 소생시켜서 지금 아마 부산에서 따뜻한 햇볕을 받으면서 사랑받으면서 잘 자라고 있을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드라마 촬영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출장 15야라고 이제 나영석 PD님께서 하시는 예능에도 저희 하이브 이제 아티스트 분들과 함께 출연했었는데 저희 회사 식구인 부순간 씨가 저를 끌어내가지고 함께 추게 됐는데 최근에 바빠서 잘 못 챙겨봐서 몰랐는데 그 춤이 그렇게 핫한 춤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뚝딱거리는 게 조회수가 높아서 조금 민망하긴 한데 그래도 제 팬들은 귀엽게 봐주는 것 같아서 만족합니다. 자, Please take off your shoes. 이번에 제가 리얼스 캠페인이라고 또 지구를 살리는 좋은 캠페인을 함께하게 돼서 그 리얼스 캠페인과 관련이 있는 이 가방을 챙겨왔어요. 여기에 제가 평소에 잘 가지고 다니는 거나 아니면 집에서 즐겨보는 책 그리고 제가 마실 수 있는 음료 같은 것들을 다 가져왔는데 그 제가 현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선풍기를 챙겨왔어요. 이거는 이제 조금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현장에서는 이거를 정수리를 시키는 용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제가 정수리에 땀이 많이 나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아 얘가 계속 인사를 하네. 아 그리고 또 피크닉 느낌으로 또 왔으니까 커피 한잔 하겠습니다. 요즘엔 제가 진짜로 카페에 갔을 때 요즘에 계속 텀블러에다가 받고 있어요. 정말 실생활에서부터 실천하고 있다는 자부심. 제가 사진 찍는 취미가 생기고 이제 혼자서 사진을 많이 그냥 찍고 자기 만족으로 보고 그랬는데 아 이거를 팬들이랑 공유하면 너무 좋겠다 해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옵티머스 시선이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오늘 그래서 예쁜 사진 찍으면 또 팬들한테도 보여주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찍어볼까? 근데 이 카메라가 이제 줌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필름 카메라 제가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여기를 한번 봐주겠니? 일단 오케이. 저기 한번 찍어볼까? 연꽃? 오케이. 하나 올릴 수 있겠다, 하나. 책을 들고 왔어요. 요즘 읽고 있는 책. 저는 아이슬란드에 가는 것이 버킷리스트 1번이라고 전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아이슬란드를 꼭 갈 거기 때문에 미리 공부를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약간 대리만족하는 느낌? 아, 빨리 가고 싶다, 진짜. 아, 저는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말이긴 한데 여행 유튜버들 많이 보면서 아, 여행 유튜버 하고 싶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은 여름이다 보니까 시원한 청량한 노래도 많이 듣고 차이니 선배님 노래 많이 듣고 팬미팅 노래들 많이 들어요. 힌트요? 약 8개월 만에 춤춥니다. 저 스포 방지를 위해서 무슨 곡 하는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전 MBTI가 ESFJ였고 다시 해봤는데 또 ESFJ 나왔어요. 어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뭔가 준비하고 할 때 아 그러면 오늘 드라마를 끝나고 서울 넘어와서 운동을 하러 가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또 어제 끝나니까 12시가 넘은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촬영 때문에 7시 50분에 일어났어야 했어요. 퇴근하는 차에서 고민을 좀 했어요. 아,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킬 것인가? 집에 가서 1시간 더 잘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한 1시간 좀 넘게 운동을 하고 집에 가서 씻고 한 3시 반 정도 잔 것 같아요. 나 자신과 약속을 지키고 싶었던 슈퍼제이의 저는 일단 많이들 아시겠지만 정리정돈과 청소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넓게는 환경에도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텀블러를 이용한다든지 저처럼 자취하는 사람들은 배달 음식 많이 먹잖아요. 배달 용기는 어쩔 수 없지만 집에 있는 숟가락을 이런 젓가락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로 아무도 말 안 했는데 괜히 찔려서 얘기했는데 진짜 하고 있어. 제가 플로깅을 위한 재료들을 꺼내볼 텐데 여기 이제 모자도 있어요 실은. 근데 오늘 예쁘게 보이려고 머리하고 왔으니까 모자는 패스. 장갑이랑 쓰레기를 주울 수 있는 집게랑 봉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만발의 준비를 마치고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도 다시 넣고 카메라도 잠깐 넣고 얘도 이제 넣고 오케이 렛츠 기릿. 제가 시력이 좋아요. 그래서 역시 봐요. 이 쓰레기가 잘 보일 것 같았다니까. 근데 요즘에도 이렇게 쓰레기를 어떻게 버리지? 상상할 수가 없는데. 청사가 맛 아이셔. 저도 이거 좋아합니다. 플로깅이라는 게 산책하거나 조깅하거나 할 때 이런 실생활에서 쓰레기를 줍는 일인데 그 생각을 해봤어요. 뭔가 일석이조로 이렇게 플로깅을 하면서 런지를 한다거나 이렇게 운동하면서 흐쯔야! 이거는 너무 심했다. 이거는 셔틀콕 생각보다 좀 있네. 안녕. 해치지 않아. 너무 잘 보이긴 한다 저 쓰레기들이. 제가 그저께 데드리프트를 해가지고 허벅지가 너무 아프네요. 여기 근처에 도로에 쓰레기가 있네요. 그래. 담배꽁초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다 생각했었어. 와, 이건 좀 아니다. 이건 아니지. 이건 진짜 아니지. 진짜 많아. 담배가 진짜 많네요. 아직까지도 흡연하고 길에서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많은가 봐요. 쓰레기가 이렇게 많았다고 진짜? 진짜 반경 한 10m 안에서 주웠는데 이렇게 한 봉지 가득 제가 플로깅을 했습니다. 추천을 해주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 열심히 함께 촬영을 하고 있는 우리 환혼 배우들, 특히 이제 재욱이, 인수, 승호 그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아티스트 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어떤 아티스트 분이 하세요?